다 그런 것 같아. 이거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게. 다 뽑아야 돼? 조금이라도 네. 진행이 된 건 다 뽑아야 되잖아. 와. 남아나는 게 없을 것 같은데? 안녕하세요. 소포리입니다. 저희 배추밭이 난리가 났습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슨 벌레를 잡고 뭐 영양제를 뿌리고 진딧물을 잡고 이렇게 해서 뭐 니모일 뿌리고 이런 그 충해에 대해서 예방에만 온통 신경을 썼었는데 연휴가 요 며칠 연휴가 지나고 어제 밭에 왔더니 배추밭이 난리가 아니에요. 온통 다 난리예요. 물음병하고 녹균병 때문에 배추가 다 이제 물러서 쓰러졌다, 병 걸렸다, 올해 배춧값이 장난이 아닐 거다, 뭐 이러다가 김장 못한다, 막 이런 말들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돼 죽겠습니다. 저희 밭도 보는 것처럼 이걸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도 돼요. 고민도 돼 진짜. 그렇게 잘 크던 배추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녹균병. 이 녹균병이 오고 저런 데는 이렇게 보면은 다 물러 바닥이 물러서 막 쓰러지고 있습니다. 이제 이러다가는 저희 김장을 아마 못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아니 벌레 잡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. 그러니까 진짜 깜빡하는 요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거거든. 이렇게 생긴 것들이 물음병이에요. 밑에가 냄새가 나, 고약한 냄새가. 냄새나? 이게 배추가 지금 속이 다 차가고 있는데. 지금 속에는 안 괜찮은데 이게 점점 진행이 되고 점점 있어서. 진행이 되지. 그리고 뿌리는 괜찮아. 그 뿌리는 괜찮은데. 이런 애들도 지금 다 넘어가 배추가. 이런 애들도 보면은 썩었어 다. 한번 걸리면은 나머지 조금 속에는 괜찮아도 다 뽑아야 되는 거잖아. 오빠. 뿌려져 버려. 근데 이게 왜 생기는 거야 갑자기? 그게 많은 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고온 다습해서. 비가 자주 오고 가을 장마라고 해서 비가 자주 온 상태에서 날이 갑자기 더워지고 하니까 얘네들이 이게 병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바이러스 약해져. 그러니까 이 밭을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해온 행동에. 우리가 여름에 비가 한참 올 때 비가 그치고 나서 이 밭을 만들고 흙이 채 마르기도 전에 비닐 멀칭을 했어요. 그래야지 습기가 있어서 잘 자란다고 했으니까. 그치, 물도 안 주고 바로 심자마자 물도 안 주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와서 맞아야 물 안 주고 막 한다고. 근데 비닐멀칭 그 이 두룩을 만들 때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에서 비닐멀칭을 하고 배추를 심었어. 그리고 이제 날이 뜨거워. 그러면은 그 비닐 속 안에는 지온이 얼마나 높을 거야. 그렇지. 그래서 땅 속은 비닐멀칭 안은 고온 다습해진 상태가 돼버렸어. 그런 상태에서 비가 자주 오면서 햇빛을 자주 못 보니까 얘가 웃자라. 그러니까 배추가 약해지지. 배추는 약해졌지. 비닐 속은 고온 다습하지. 그렇다고 그래서 또 두들로 심어서 많이 욕심껏 두룩 넓게 해갖고 지그재그로 바람도 안 통해. 그런 상태에서 얘가 모든 조건을 다 갖고 있지. 이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병이 왔고 막 못 견디고. 중간중간 하나씩 좀 뽑아줬어야 되는데. 그래서 걸린 거는 어쩔 수가 없어. 다 치워버리고 이제 방제하고 더 이상 안 번지게. 뭐 양은 많아서 우리가 김장할 수 있는 양만 우선 살려야지 최대. 얘는 잡을 수는 없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. 근데 다행인 거는 우리 저 집 뒤에다가 느끼시는 거 있잖아. 그건 너무 잘 자라고 있어 지금. 요거와 비교해서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. 지금 얘기한 거를 다 거꾸로 했어요. 거꾸로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
녹음병하고 무름병하고 이제 비가 살살 내리고 있으니까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방제약을 해서 더 이상 지내내지 않게 할 거고. 무슨 약해? 이런 증상이 보이길래 10월 9일 날 농약사에 가서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약을 한 번을 방제를 했습니다. 한 말에 두 스푼, 20리터에 두 스푼을 희석을 하고 더 많이 할 필요도 없이 흠뻑 젖게 뿌리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서 흠뻑 젖게 5일 간격으로 한 세 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을 막을 수 있다. 그렇게 해서 한 번을 했는데 하자마자 비가 왔어요. 이제 계속 비가 오고 한 이틀째 비가 내리고 있고. 그러니까. 비가 그치자마자 또 바로 이제 방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진행되는 거를 이제 막아야 되고. 오늘은 여기 있는 거를 좀 쓰러져 가는 애를 좀 뽑아 여기 쓰러져 가는 애를 뽑아내고 그 이제 무름병과 녹음병 약을 할 때 다른 이제 그 유황 성분이 섞인 그런 제품도 같이 섞어서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그런 것 같아. 이거 보면 이파리가 이렇게 생긴 게 뽑아야 돼?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녹음병이잖아. 조금이라도 진행이 된 건 다 뽑아야 되잖아. 나만 하는 게 없을 것 같은데. 자, 여기는 아, 집 뒤에 배추를 늦게 심은 데인데 여기는 아까 그곳과 전혀 달라요. 좀 전에 봤던 배추는 8월 30일 날 정식을 하고 여기는 9월 7일 한 일주일이 늦은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심었는데 여기는 무슨 막 달팽이가 좀 이제 긁어먹은 것 치고는 병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고운 다습이 여기는 걱정도 안 했던 게 지금도 여기를 보면은 흙이 그렇게 막 저 그게 축축하지가 않아. 보면은 많이 없네. 어. 이런 상태에서 그죠? 지금 결과도 조금 바깥에 됐다. 비가 오거나 온도는 같은 노지니까 똑같아 상황이. 온도 기후 조건은. 근데 흙이 마른 상태에서 비닐 멀칭을 한 게 아니라 원래 되어져 있던 곳이니까 뭐 비를 맞고 비닐을 씌운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고운 다습의 영향에 좀 덜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무슨 질소질 거름도 뭐 막 뿌린 것도 아니고 웃거름으로만 주고 바람도 잘 통하게 이제 한 줄로 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가 얘가 조금 덜 크긴 했어도 지금 그래도 결구는 조금씩 되고 있고. 네.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긴장을 하게 될 것 같아 한마디로. 그러게. 이거는 그냥 조금씩 뽑아서 먹을까 해서 심었더니 이걸 잘 키워야 되겠네. 배추를 심을 때 너무 일찍 안 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기후 조건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 토양 조건 고온 다습하지 않게 해주는 거 그리고 넓게 넓게 심어주고 한 줄로 심는 거 한 내년에는 폭도 넓게 간격도 넓게 더 넓게 넓게 해서 심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와 같은 조건으로 내년에는 다시 이제 배추 심어서 이제 저런 병이 안 걸리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온도가 낮아진다고 하니까 온도 저온에 무름병이 좀 이렇게 수그러든다고 하니까 이제 날씨가 점점 시원해지고 해서 좀 더 안심은 되긴 하지만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갖고 방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수풍이었습니다.